자가 면역성 질병. 우리의 면역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을 백혈구들이라고 그래요. 백혈구. 근데 백혈구 안에는, 백혈구는 종류가 여러 종류예요. 그래서, 병균을, 암세포 같은 이 암세포를 죽이고 바이러스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이 T세포라는 세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병균, 병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이런, 자, 여기 보면, 네 가지 종류의 백혈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T세포고, 이 T세포는, 면역세포들, 백혈구들 중에 총사령관급입니다. 그래서 T세포가 이런 백혈구들을 지시하는, 신호를 보내서 지시하는 백혈구가 T세포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T세포를 상당히 닮은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를 A, B, C, D 할 때 B세포라고 부릅니다. B세포. B세포는 뭐 하느냐 하면 T세포의 신호를, 지시를 받고 그 다음에 B세포에서는 요런 거를 생산해냅니다. Y자 같이 생긴, 요거를 항체라고 그래요. 항체. 예. T세포는 직접적으로 항체를 생산하지 않고, T세포가 강해지면, B세포에게 지시를 해서 이런 항체를 생산한다. 그럼 이 항체란 건 뭐냐 하면, 그럼 여기 이제 동글동글한 그 병균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길쭉길쭉한 병균이 있고, 동글동글한 병균이 있고, 그래서 이런 동글동글한 균을 구균이라고 합니다. 구균. 구자는 무슨 구자게? 공구자. 공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긴 구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구균을, 구균은 구균인데, 알맹이가 포도알처럼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포도상, 포도 모양이란 말이에요. 포도상 구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지 않으면 이게 포도상 구균이 돼. 그래서 그러면 제가 기분이 상해요. 그러니까 포도상 구균. 아세요? 그래서 이게 포도상 구균입니다. 그래서 이런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 T세포가 이렇게 지시를 해서 이 항체를 생산해요. 그럼 이 항체는 뭐 하냐면 이런 병균에 탁탁 올라 붙어서 이런 식으로 붙어서 뭐 이 형사들이, 수사관들이 범죄자들, 범인들을 어떻게 체포할 때 쓰는 수갑 같은 거예요. 그 수갑을 탁탁 채워. 자, 일단 수갑이 채워지면 이 B세포가 생산한 항체에 의하여 수갑이 채워지면, 이 수갑이 채워진 이 포도상 구균을 지금 이런 백혈구가 와서 쭉 잡아먹어요.
수갑이 안 채워지면 못 잡아먹어. 그래서 수갑을 채우도록 B세포에게 명령을 내리는 이 면역체계, 백혈구 중에 최고 지도자를 T세포라고. 그러니까 이 T세포는 아주 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 T세포만 잘 유전자들이 잘 작동하면 면역 체계는 잘 돌아가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T세포들은 직접적으로는 이렇게 암세포를 공격해서 암세포를 죽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면역, 우리의 면역 체계에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는 면역 세포가 바로 T세포예요. 그래서 이 T세포는 여러분, 이 T세포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T세포는 백혈구라고 보기보다 뇌세포의 쪼가리들 같이 뇌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뇌가 어떤 상태, 어떤 뜻을 품는지에 따라서 T세포는 그냥 반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거를 발견하면서, 이 T세포를 연구를 하면, T세포를 연구하는 학문을 면역학이라고 불러요. 면역학. 면역학을 영어로는 immunology라고 불러요. immunology. 이 T세포를 보면 백혈구라기보다는 뇌세포처럼 행동한다. 이거를 면역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뇌는 우리의 뭐예요? 정신, 마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신경계통. 그래서 뇌, 신경의 지배를 받는 세포가 T세포다. 그러면 그거를 더 쉬운 말로, 간단한 말로 줄이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배운 말이야. 그렇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것은 이제 과학자들이 다 인정하고 있어요. 유전자가 뜻에 반응할, 뜻은 뇌에서 나오잖아. 그렇죠? 실제로 뇌가 어떤 뜻을 내가 받을 수 있느냐는 뭐로부터 받아요? 영적 에너지. 이제 이거는 자동적으로 답이 나와야 돼. 그렇죠? 자, 우리 공부했잖아요. 유전자에 직접 작용하는 것은 뭐다? 그렇죠. 전자파인데, 전자파인데, 무슨 전자파? 생체 전자파. 그 엑스레이에 유전자가 노출되면 유전자 손상이 와. 우리의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자파는
좋은 전자파를 받아야 돼. 가장 유전자들이 원하는 전자파는 무슨 파다? 알파파다. 근데 이쯤은 여러분이 딱, 여러분 머릿속에 꽉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생체 전자파는 무엇으로부터 오는 거다? 뇌파다. 뇌파. 뇌파는 뇌로부터 나오고, 뇌파가 어떻게 형성되냐 하는 것은 무슨 뇌 안으로 무슨 뜻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뇌파가 베타파가 될 수도 있고 또 무슨 파가 될 수 있다? 알파파가 될 수 있다. 이거를 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뇌파가 바뀌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머 나 좀 봐. 내가 나로서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뭐예요? 너무 이상해. 어머 나 좀 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뇌에서 형성되는 뇌파를 만들어.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알파파를 가질 것이냐, 베타파를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은 어떤 영적 에너지를 선택하느냐에 달렸다 이 말이야. 왜? 영적 에너지가 내 몸을 흐르는 전자파, 전자파는 전기 에너지죠. 그것을 알파파로 유지시켜 줄 것이냐, 베타파로 유지시켜 줄 것이냐. 그것은 영적 에너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파로 만들어주는 영적 에너지를 뭐라고 불러요? 이거 고민이네. 그거를 생기라고 불러. 생기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 진선미 속에 있는 에너지. 그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다. 영적 에너지다. 그 영적 에너지는 무엇과 무엇에 제한이 없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여러분,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다는 말은 그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목소리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와! 질러도, 공간이 너무 뭐예요? 멀면 안 들려. 근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와! 할 때만 들리지, 끝나면 없어. 그러나, 영적 에너지란 것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죠. 무엇처럼? 우리 외할머니의 사랑처럼. 그렇죠? 제가 미국에 가나, 한국에 돌아오나, 우리 외할머니의 사랑은 내가 우리 외할머니를 다시 생각하면 그것은 또 와서 또 와서 내 꺼진 유전자를 또 켜주는 거예요. 근데 외할머니의 사랑, 우리 외할머니의 사랑은 여러분 유전자는 못 켜줘. 자, 그런데 이 생기라는 영적 에너지는 우리 모든 사람의 유전자를 다 뭐예요? 켜주는데,
우리 외할머니의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도 내가 우리 외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할 때. 그 여러분의 그 모든 사람의 심지어 김정은이의 유전자도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미워해도 이상구가 연세대학교 예수 믿는 대학 연세대학 의과대학 댕길 때 무슨 예수를 믿어 뭐 그거 다 사기야 이래도 아무 조건 없이 제 유전자를 켜주고 이런 사랑은 엄청난 사랑이다. 이런 엄청난 생기, 사랑 속에 있는 생기는 그거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진짜로 안 받아. 우리 할머니의 사랑은 내가 생각할 때만 작용해. 그러면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 정도로 시간과 공간에 아무 제한 없이 김정은이건 누구건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이경은이만 더 사랑했을까? 그건 아니에요. 다 똑같이 사랑하고 있어. 똑같이 생기를 주고 있어. 뭐가 달라? 하나님은 꼭 같이 생기를 주고 있을지라도, 그 엄청난 생기를 주고 있을지라도, 내가 얼마나 받느냐 문제인 게야, 이게. 네. 이경은이는 그 생기에 대한 욕심이 엄청난 사람이 돼가지고, 그거를 막 더 받으려고 더 받아. 그러면 이 막 알파파가 막 강력한 알파파가 유지가 되고, 그럼 유전자들이 빨리빨리 다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뼈도 잘 붙고, 막 다 치유력이 강해진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생기를 받기 위하여, 나의 그 인간적인 모든 것을 어떻게 해? 그것을 뭐 쑥스럽다든가 체면이 안 선다든가 뭐 창피하다든가 이런 모든 것은 어떻게 제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내가 알파파를 만들기 위하여 나는 지금 현재는 우습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웃자. 노래 부를 기분이 아니라도 뭐요? 부르자.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저 사람은 왜 좀 미쳤나? 왜 저렇게 웃었어? 그런 거를 어떻게 제치고 나는 생기를 받겠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무엇이 제일 중요해? 생명이 제일 중요하잖아. 그 생명은 나의 생명인데 실제로는 나의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야. 그래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 생명 이외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 생명을 안 받는다면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그래. 왜? 생명 아닌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내가 암이라는 병에 걸려 있을 때는 생명 말고는 다른 것은 어떻게? 다른 거는 그렇게 이제 염려를 꺼야 돼. 내가 생기만 받아야 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런 강력한 사랑, 심지어는 김정은이한테라도 계속 주고 있고,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금, 김정은은 암 환자 아니잖아요. 그러나, 왜?
하나님 생기가 계속 들어가니까 T세포가 암세포를 계속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그 정도로 강력한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는 시간에 시간과 공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면 그거는 어떤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그거는 한 단어로 줄이면 뭐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영원하다예요. 영원에는 시간이 없다고. 영원은 시간에 제한이 없는 거야. 그리고 또 어디에도 제한이 없어? 공간에도 제한이 없어. 그러니까 공간에 제한이 없는 것을 뭐라 그래요? 무소부재. 어디나 언제든지 시간 내 상관없이. 그러면 그런 에너지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물리학적으로 그게 맞는 말이냐? 옛날에는 천만에 모든 에너지는 다 시간과 공간에 뭐요? 제한을 받는데 요즘 양자 물리학, 퀀텀 피직스라는 학문이 등장했어요. 이제 그 퀀텀 양자 역학으로 지금 노벨상을 받았다고. 근데 이 양자 역학은 너무나 엄청나서 지금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 시간을 초월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양자 역학적으로 생각은 할 수 있어. 저는 옛날에 아주 어릴 때, 제가 7살 때 6.25 전쟁이 터졌거든. 그게 1950년. 6.25 전쟁이 터졌는데, 갑자기 미군들이 왔어. 그때는 테레비도 없었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본 일도 없어. 그런데 미국 군인들이 탁 들어와서 우리 학교 사범부속 국민학교 부산 사범부속 국민학교를 차지했어.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어디 가서 했게? 산에 가서 했다고. 산이 우리들의 교실이었어. 그래서 산에 가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이제 흙을 좀 파고 이래가지고 소나무에 칠판 걸고 그래가지고 공부했어. 참, 참 낭만적이었지만 참 비참했어.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미국 군인들이, 근데 뭐, 와, 막 멋있잖아요. 그래서 뭐라 불렀게? 코쟁이라고 불렀어. 코가 막, 우리는 코가 납작한데 얘들은 막, 그러고 막 얘들이, 이거, 초콜릿 먹잖아. 초콜릿 먹고, 껌 씹고 하는데, 우리는 막, 쪼무레게 7살, 8살짜리 따라다니면서, 할로? 할로? 그러면서 따라다녔다고. 그러면, 이 미군들이 껌을 던져줘요. 어떤 때는 초콜릿도 던져줘. 그거 먹으면 천국 같았어. 왜 이렇게 맛있냐? 저 자식들이 사는 곳이 미국이란다. 예. 네.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 가고 싶어 죽겠는 거야.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는지 아세요? 내 눈 깜짝하고 뜨면 미국이었으면 좋겠다. 그게 양자역학적 생각이야. 근데 그것이 이론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진 게 지금.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양자역학이 어떻게 밝힌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폭탄
북한 테러로 온 가족이 몰살당한 혼자만 남은 4살짜리 아이예요. 얘를 이제 고아원, 그 이락, 그 바그다드라는 도시에 나인데, 얘가 엄마가 보고 싶어서 밤새도록 울고, 울다가 지쳐서 자고, 이제 이렇게 살다가 하루는 얘가 탁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실에 가서 분필을 들고 나와서 고아원 마당 콘크리트 바닥에 이 엄마를 그려놓고 보세요. 신발 벗었죠? 이렇게 분필 쪼가리 남아있죠? 그래서 엄마를 그려놓고 여기 엄마 가슴에 어떻게 해요? 안겼어. 여기가 엄마 가슴이야. 그거를 생각하니까 당장 애를 잠들게 하는 물질, 그게 뭐예요? 멜라토닌. 멜라토닌은 뇌세포 속에 있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게 엄마 상상을 하는 거야. 엄마를 콘크리트 바닥에 그려놓고. 그러면 뭐예요? 엄마는 죽었어. 그 엄마의 사랑, 영적 에너지가 와서 이 아이의 유전자를 키워주는 거야. 그럼, 치유야. 모든 치유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자꾸 뭐 먹는 거 그러잖아. 먹는 거 아무리 뭐 잘 먹어봐야 생기 없으면 절대로 안 나요. 아시겠죠? 생기만 받으면 뭐 좀 부족하게 먹어도 나요, 안 나요? 나요. 그거를 잊지 마세요. 우리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 자꾸 먹는 거에 자꾸 너무 관심, 먹는 거에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생기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이 이경원이 짝이 난다고. 진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래서 이분은 지금 앞으로 이런 다 뭐요 밀어놓고 저기 맡겨놓고 앞으로 인생 계획이 뭐게? 하나님 사랑을 성경으로 공부해 보겠다. 그것이 가장 행복해. 이때까지 어떤 체험했던 어떤 행복보다 가장 행복해. 그 자기를 살렸잖아. 그 돌덩이 같이 굳어진 간도 말랑말랑해지고, 그렇죠? 암도 없어지고. 이 생기는 기적을 일으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기보다 내 생명보다 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랑이라는 에너지는 이 우주 속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근데 지금 자, 이거 보세요. 지금 본래 이 T세포나 B세포나 이런 호중구라고 그럽니다. 이런 백혈구를 호중구나 이런 백혈구들은 다 본래 어디 안에 있어야 돼? 피 속에 있어야 돼. 혈관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본래 얘들이 있던 곳은 여기 피 속이야. 여기가 혈관입니다. 혈관을 잘랐어.
그렇죠? 잘라서 혈관 내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빨간 것들은 적혈구. 그렇죠? 여기 호중구들이 지금 줄을 서서 어떻게 혈관 밖으로, 왜 혈관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 포도상구균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들 잡아 죽여야 돼. 여러분, 우리 이거 알아요, 몰라? 몰라요. 이거 누가 알아? 이거는 전지전능이야. 내 몸에 지금 포도상구균이 들어왔느냐를 아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런 존재, 그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이는 우리는 생명이, 건강이 유지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줘요? 생기를 줘서. 그러니까 생기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딨어. 그렇죠? 생기보다 다른 게 중요하면 내가 죽어. 그래서, 그래서 이게 들어왔으니까 T세포도 다 이 혈관 속에 있어. 이게 다 하나님이 얘들 이렇게 내보낸다고. 내보내가지고 착착 생기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신호를 주고 해서 항체를 만들고 그래서 수갑을 채워서 이렇게 잡아먹게. 하나님 봤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 그치? 바보 같은 질문은 없어. 이거를 보면 누가 보여? 하나님 보여야지. 이것처럼 확실히 보이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뭐 우리처럼 뭐 머리카락도 있고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는 뭐요? 누가 나를 욕을 하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2년 두고 보자 이를 갈고 이러면서 뭐요? 하나님의 생기는 사랑인데 이 사기는 뭐요? 나를 죽이는 그 생기를 막는 그 사기는 뭐요? 그건 악령이요. 그것은 증오요, 분노요. 두려워한 거죠. 이런 거야. 그것이 바뀌지 않는 한. 그렇죠? 그래서 뜻은 이렇게 생기가 오느냐, 사기가 어느 것을 내가 선택을 하느냐. 그래서 뉴스타트는 제발 부디 생기를 어떻게 선택을 하자. 생기를 선택하면 생기를 선택하는 극치는 뭐예요? 생기를 선택하는데 생기를 선택하는 게 우리에는 우린 쉽지 않아. 그런데 극치로 정말 가장 강력하게 생기를 선택하면 무슨 말이 나올 수 있어? 원수도 사랑하라요. 그건 생기를 선택하라. 그 상대방이 원수기 때문에 내 아들을 죽이고 내 딸을 죽였기 때문에 나는 미워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당연한 일이 아니요. 당연한 일이죠. 그 원수를 내가 어떻게 사랑해? 그런 원수를 왜 사랑? 그거는 원수 그런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비인간적이야.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원수도 사랑할 만큼 나를 받아들이라는 거야. 그래야 네가 안 죽는다니까. 이것이 진리다 이 말이야.
우리는 원수를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뭐요? 죽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야.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래, 네가 아무리 원수를 사랑하려고 그래도 안 될 거야. 그렇지만 이것이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진리라는 것만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지. 그러면 그 진리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서 너를 조금씩 조금씩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노력해서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 될 수 있어 없어? 천만의 말씀. 그러나 나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이 되라 이 말이야. 예. 그 원수를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생기를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시겠죠? 내가 왜 그 새끼를 사랑해? 천만의 말씀은 내가. 그래서 내가 뭐요? 죽어도 뭐요? 내가 원수 못 갖고 죽으면 뭐요? 내 눈을 감지 못할 거야. 그러면 눈 뜨고 죽게 돼 있어. 여러분, 그래서 부디 내가 창조한 너의 창조하고 너에게 생명을 준 나를 꼭 기억하라는 거죠. 내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없는 되지 못한 상태에서 죽어도 하나님은 약속한다. 네가 죽어도 너는 내가 생명을 다시 줘서 어떻게 살릴 텐데 그 네가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 그래. 그 부활한 너는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더 이상 제한을 받지 않는 존재로 부활시켜 줄 것이다. 약속한다. 그러니까 네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계속, 그렇죠? 사랑을 네 마음이라는 그릇에 사랑, 생기를 담고 살려고. 즉 알파파를 유지하. 그렇게 사는 것이 너에게도 뭐하다? 너도 행복할 것이다. 왜? 알파파니까.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가볼 거야 하면 너는 행복할까 불행할까? 불행해. 베타파야. 계속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생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게. 자, 이게 서론이 상당히 길어졌는데. 그러면, 그래서, 이 자가 면역병이라는 것은, 이런 이제 뇌세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백혈구. 그 백혈구 중에 최고 지도자 백혈구, T세포가 변질이 돼요. 변질이 돼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T세포의 유전자가 가장 우리의 생각, 마음에 영향을 많이 받아. 그래서 이 T세포를 배우는, 연구하는 이 면역학인데 이 면역학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다? 정신과 신경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 제가 아까 찾았는데 이 책 표지를 찾았어요. 이건 지금 못 찾겠어. 이것을 한국말로는 정신신경 면역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어로는 사이코 뉴로, 뉴로는 신경. 사이코 뉴로, 정신신경 면역학이라는 학문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옛날은 웃기지 마라 그랬어요. 무슨 뇌하고 마음하고 백혈구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라고? 그게 아니야. 이 백혈구들은 T세포는 우리의 정신 신경 면역학. 그래서 야, 이 면역학자들이 이런 거를 발견하면서 그러면 면역 쪽에만 정신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닐 것 같아. 해가지고, 여러분, 생물학자들이,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으로 모든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정신적으로 지배를 받는 게 아닐까? 그래서, 심리학자들과 생물학자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 연관성을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했어요. 그래서 사이코라면 뭐예요? 정신 또는 심리. 사이코 바이올로지. 바이올로지는 뭐예요? 바이올로지는 생물학이죠. 사이코바이올로지라는 학문이 등장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전부 한마디로 딱 줄이면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기억하라. 유전자는 음식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음식은 잘 먹으면, 건강하게 잘 먹으면 생기를 받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음식물이 유전자에 작용해서 암세포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음식물, 맑은 공기, 충분한 수분 섭취, 이런 뉴스타트의 8가지 기본 여건은 다 생기 역할을, 실제로 그것들이 운동이 유전자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적당한 운동을 하면, 뭐예요? 생기를 충분히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8가지 뉴 스타트를 하면, 하나님은 생기를, 생기를 다 똑같이 주셨는데 그것을 뉴스타트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똑같이 주신 하나님은 100% 생기를 주셨다면 원수를 미워하고 막 맨날 미워하고 걱정하고 막 신경 쓰고 신경을 자꾸 예민하게 쓸수록 생기를 뭐요? 못 받는 거야. 그럼 생기를 못 받으면 세포들이 살 맛이요, 죽을 맛이요? 죽을 맛이야. 세포들이 죽을 맛일 때는 T세포가 죽을 맛이야. 그럼 이제 베타파가 맨날 베타파, 알파파가 흐를 시간이 없어. 왜? 매 순간마다 바쁘고, 가만히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얘를 좀 재워야 되겠다. 그래서 내 세포에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의 생기를 보면서 재우려고 그러면 얘들은 또 안 자려고 뭐요? 허벅지를 꼬집고 커피를 마셔대고 지금 복잡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좀, 좀,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고 사는 거야. 생명과 싸우고 살고, 뭐를 선택하고 있어? 사망을 선택하면서 살고 있어. 그래서 인간은 죽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정, 우리는 다 죽게 돼 있고, 다 그런 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뭐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야. 그러니까 죽는 것도 정상이 아니에요. 안 죽는 사람이 어딨어? 이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그건 우리가 다 속은 상태야. 진실은 뭐예요? 너희들은 내가 안 죽도록 만든 거야. 그 우리들에게는 그 소리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 말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저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웃기고 있네. 그게 제가 의기고닥 당길 때 이 상구였어. 안 죽어? 참 별. 저거 성경책은 이건 사기 중에서도 최고의 사기꾼이야. 안 죽는데. 그리고 또 죽은 사람도 뭐예요? 살린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는 완전히 우리들의 정상. 우리는 죽는 존재라는 거짓에 완전히 뭐예요? 세뇌당해버렸어. 그 세뇌로부터 구원이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그 세뇌로부터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건져내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해줄 거야. 그리고 너희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죽으면 나는 너희를 내가 다시는 죽지 않도록. 그렇죠? 그렇게 죽지 않도록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존재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이상구도 죽을 거지만 그것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속에 뭐요? 믿음으로 간직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죠. 그렇죠? 오늘도 우리 집 사람이 운전해가지고 오는데 아침에, 누가 끼어든다고 막 신경질을 팍 내길래, 예. 그럼 제가, 운전 좀 조심해. 그러니까 갑자기 막 밉더라고. 우리는 안 돼. 그러니까, 이상구가 여기서 뭐 무조건적 사랑 얘기는 말로는 잘하지. 누구보다도 잘하지. 막, 그래서 이경언이도 막 맨날 울리고 막. 그래 봐야 우리는 뭐예요? 유전자가 조건적으로, 이기적으로,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면 또 화가 나. 그러지만은 뭐예요? 다음 생에서는 내가 죽고 난 뒤는 다시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할 때는 그때는 진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때는 원수가 없어요. 다 사랑하는 존재들이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치유 그러지만은 지금 우리는 아무리 이상구가 암 안 걸렸다 그래도 뭐예요? 이거는 환자야. 우리 모두가 걸려 있는 병은 뭐게? 죽음이야. 죽음이라는 것이 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죽음은 정상이 아니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자기처럼 영원할 수 있는 영원한 존재를 창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 안 하거든. 왜? 영원을 포기해버린 거야. 왜? 우리는 욕심, 이기심이 우리의 본성이 돼버렸어. 그러므로 죽어. 그러나
우리가 다시 창조됐을 때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말대로라면 어떤 존재가 된다? 천사와 동등한 존재가 된다. 천사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들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동해번쩍, 서해번쩍. 이거는 양자 역학으로만 인정될 수 있어.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뉴턴 물리학으로는 동해번쩍, 서해번쩍이나 있을 수가 없어. 그건 거짓말이야. 그 거짓말이 진실이 됐다, 이 말이야.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거짓의 사람들이 막, 지금 보면 막, 이제는 AI 거쩍 나와가지고, 영화 보니까 뭐 남편이 AI 여자하고 섹스했다고 여자가, 마누라가 이혼하자 그러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인간인지 AI인지를 어떻게 해? 구분이 안 되는 세상. 그러니까 인간이 완전히 뭐가 돼버리는? 물건이 돼버리는. 이제 이 세상이 오고 있으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뭐를 자꾸 보여주는 거요? 천사가 있는 거야. 영적 에너지가 존재하는 거야. 시간과 공간 초월할 수 있어. 그러면서 정신이 든 사람은 어떻게 해? 양자 역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영원이라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는 세계가 존재하구나. 예. 네.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게 된 거예요. 지금 아주 심각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자가 면역병을 가진 사람들의 T세포는 왜 유전자는 뜻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렇죠? 무슨, 어떻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T세포가 나를 공격하도록 변질됐을까요? 우리는, 자, 지금까지 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는 우리를 계속, 우리를 살리려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죽이려고 사는 것이 정상인 인간들이야. 이거 참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음이라는 병을 앓고 있어, 지금. 이 병으로부터 치유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박사님, 저는 무슨 일을 하면 이거를 어떻게 그냥 하다가 중단할 수 없고 이 일이 완성될 때까지는 어떻게 물불도 가리지 않고 잠도 뭐요 안 자고 뭐 그러고. 이 일을 완성해내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뭐예요? 잘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성공해. 그런데 막 잠도 안 자고 하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걱정이 돼서, 야, 좀 자야지. 그리고 멜라토닌 유전자로 생기를 보내서 좀 재우라 그러면 또. 요즘은 뭐, 커피도 안 되고, 그래서 뭐, 각성제가 있다며요? 얼마나 반하나님적으로 살고 있어. 내 생명이 어떻든 상관없고, 이거를 완성시켜서 내가 성공해야 돼. 욕심이야. 그렇죠? 근데 그러면요. 성공하지 말아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나와. 근데 이렇게 나오면 고민이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일해야 돼? 일하지 말아야 돼. 잘못 고민해. 어떻게 해야 돼? 하다가 조금
해주면 그냥 자, 못한다고 해. 이상구 박사는 지금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 그렇죠? 저는 어제 하루가 굉장히 바빴어요. 여러분이 안 보는 동안에는 또 이제 전화 상담이란 게 있어. 아시겠죠? 근데 전화 상담 대상이 잘못 걸리면, 그래도 이상구 박사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근데 이상구 박사는 그러니까 친절해야 돼. 그리고 부드러워야 돼. 어떤 때 상담하다 보면 뭐 부드럽고 친절이고 나발이가 다 때려치고 싶어.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 있지, 말귀를. 뭐 어저께 한 번 뭐 상담을 한다. 제가 약이 올라 죽겠어. 그렇다고 해서 상담 그만 할 수도 없고. 돈도 안 되는 상담이 공짜 상담인데 말이에요. 그럼 제가 생기 얘기를 탁 해놓으면, 아, 그러네, 박사님. 그래놓고, 박사님, 있잖아요. 비타민C 주사는 어떤데요? 생기를 잊어버리고 금방 들어놓고, 비타민C가 더 생기보다 더 중요한 줄 알아. 비타민C가 진짜 주사가 좋으면 여기서도 하죠. 그 돈 되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렇게 묻지 말고, 우리는 일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야. 그래서 다 사람들을 욕심쟁이로 만들어 놓으니까, 누가? 악령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거든. 그래서 죄라는 게 뭐냐?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처음으로 죄를 짓게 되었다. 그게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뭐 선악과를 따먹고. 그런 동화 같은 얘기가 아니야. 그 동화 속에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가면, 이야, 이 성경이니까 이런 얘기를,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동화로 표현을 할 수 있었구나. 왜? 동화로 표현을 하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되면서 그 안에는 뭐예요? 심각한 내용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심각하게 그거를 자세하게 기록하면 선악과 따먹는 얘기 하나만으로도 책이 몇 권 나와. 그렇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일을 하고 욕심내고 욕심내지 말고 하면서 먹을 만큼만 벌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 목숨을 거기에 걸지 마라, 이 말이야. 왜 목숨까지 거냐, 이거지. 조림을 꼬집어 가면서, 각성제 먹어 가면서, 그러면 나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좀 작아라. 나는 뭐야? 아니에요. 이거 빨리 제출해야 되고. 이러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네 선택대로 해라. 그래서 우리는 선택대로 병 들 수 있어요. 선택대로 암 걸릴 수도 있고. 왜? 미워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미워하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미워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미워할 수 있지. 그래서 저도 우리 집 사람이 어떤 때 꼴도 베기 싫어. 얼마나 베기 싫었냐 하면, 벗어놓은 신발도 벗기 싫어. 그래도 마음속에 뭐예요? 아하, 나는 지금 내 유전자를 끄고 있어. 빨리 내 마음을 회복하자. 미워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미워하고. 그럼 마음대로 미워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대로 내 유전자 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대로 암 걸리는 거야. 그렇잖아요. 저기, 우리,
고개를 까딱까딱 하고 있는 지금 암 동면 상태로 들어가. 이 생각을 바꾼 거야. 아, 그렇구나. 내 말 안 들어주면 마음대로 미워한 거야. 그러니까 미워하면 내 유전자들이 고통을 받아야 받아요. 유전자들이 생기의 사랑의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전자가 변질되는 거지. 변질해서 가만 보니까 핵심이 뭐예요? 내가 나를 너무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T세포는 어떻게 변하게요? 아, 그러면 우리도 우리 주인님의 뜻을 따져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주인님은 자기가 스스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T세포들, 우리도 우리 주인님이 생각하는 정상대로 변해야지 뭐. 그래서 자기 T세포가 자기를 공격해서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T세포로 변한다니까. 여러분,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병이 있죠. 그렇죠? 그건 쉽게 말하면 갑상선 염입니다. 갑상선 염에 걸리면 두 가지 다른 현상이 나타나, 반대 현상이 나타나. 제일 자주 나타나는 현상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에요. 왜 그렇게 어려운 단어만 썼는지 모르겠는데, 기능 항진이란 말은 뭐냐면, 갑상선 호르몬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갑상선 병이 생겨. 갑상선 호르몬은 뭐 하는 호르몬이냐면, 사람의 정신을 빠릿빠릿빠릿하게,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생산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게? 멍청해져. 멍청하고, 반응도, 에? 갑상선 호르몬이 잘 나오면 어떻게 돼? 네! 이쪽이야, 전화. 막, 잠깐만. 왜? 나는 빠릿빠릿해. 나 이상으로 빠릿빠릿한 년 있거든, 나와봐. 이게 자기의 자존심이고, 자기의 뭐요. 그래서 온 회사에 소문이 나. 그, 우리 회장님실에 근무하는 그 비서. 와. 아무도 못 당해. 뭐라 그래? 슈퍼우먼. 또 여자들도 다 슈퍼우먼 되고 싶어. 남자들도 슈퍼맨 되고 싶어. 그게 욕심이야. 왜? 남들은.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그럼 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슈퍼우먼이 뭔지. 근데 아프면 그 벌어놨던 성공했던 저는 정말 25시간이 됐거든요. 벌어놨던 것들 다 정수발하는 들어가요. 돈으로. 그럼요. 돈 잘 벌었지. 세상에. 네. 유치원에 막 애들이 막 수백 명씩 막 얼마나 돈 잘 벌겠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들어오니까 더 크게 만들라고. 그래가지고 집에도 안 가고 유치원에서 자고 먹고 병 딱 걸리고 나면 야 그래서 보니까 뭐야 이제 뭐 3개월 내지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간 이식을 할 수밖에 없다. 간 이식을 한다고 다 해결되나? 몸에 암이 있는데, 몸에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데, 세 간 갖다 붙여놔봐야 어떻게 돼?
암세포도 그걸로 들어가, 바이러스도 들어가, 마찬가지. 결국 조금 더 연장하는 것밖에 없어. 그렇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이야 좀. 아시겠죠? 그래서 나를 그래서 뭐 요즘 그 이제 이 그래서 슈퍼워먼들이 이 자가면역병에 잘 걸려요. 우리 미스킴 최고야. 미스킴한테 부탁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 네, 제가 해드릴게요. 잠잘 시간 있어 없어? 없어. 없어서 이제 일 다 밤새 가지고 딱 끝내 가지고 딱 갖다 주면 와 역시 미스킴이야. 딱 그게 취하는 거야.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코끼리도 춤추게 하는. 그 칭찬에 중독이야. 우리 남들이 탁.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칭찬 중독증에 걸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되는데 칭찬을 맨날 받으니까 지금 은퇴할 생각이 없다니까. 그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저는 남들이 생각하는 은퇴는 저는 싫어요. 왜? 은퇴란 게 뭐예요? 일 안 하는 거. 저는 은퇴를 하면 제가 다 제일 하고 싶은 공부를 더 할 텐데 저는 자고 싶으면 뭐예요? 자고 쉬고 싶으면 쉬고 이제 그렇게 하라. 그러나 공부는 더 깊이. 그래서 자 그래서 이런 슈퍼우먼들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니까. 그럼 이 갑상선 기능이 왜 항진이야? 그 갑상선 왜 빠리빠리 하고 막 잠도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면 잠 안 와요. 잠 안 오고 뭐가 빠져? 살이 빠져요. 뚱뚱해지지가. 그런데 갑상선 호르몬 생산이 저하가 되면 어떻게? 멍청해지면서 살이 쪄요. 그리고 자꾸 자요. 우리는 다 그 적당선을 찾아야 돼. 예. 그러니까. 자꾸 뭐 그러면 일 하지 말라고요. 하면 일 쌓지 말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음악을 해야 될 사람이야. 사람인데. 세상에 공무원 생활을 15년을 했대요. 그러니 얼마나 그리고 공무원 생활을 이쁘게 착하게 하려면 얼마나 힘드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공무원을 괴롭히는 걸 취미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든 말이야! 어차피 싸면, 싸울 수도 없고, 이상구 박사 상담하는 것도 똑같아. 그래서, 이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자가 면역성 병은 여자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아요. 왜? 근데, 여자들 중에서도 어떤 여자들? 착한 여자들. 저는 착해요. 와, 착한 여자들은 하고 싶은 말도 못 하잖아. 예. 딱 보면, 우리 강문경이 딱 보면,
나는 착함 딱 써놨잖아. 그렇죠? 어? 근데 우리가 진짜 착해요? 안 착하잖아. 그런데 이 속은 안 착한데 얼굴은 너무 착해. 그럼 내 얼굴대로 살려면 뭐요? 괴롭다고. 괴로워.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집을 갔는데 이제 시집 생활을 하고 있어. 근데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구박을 해. 그러면 안 착한 며느리들은 어떻게 해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우리 시어머니 꼴도 보기 싫어. 뭐 빨리 죽어버려서 이렇게 이런 사람 작으면 안 걸려. 왜 하고 싶은 말 뭐야? 다 해버리고. 근데 이제 우리 문경 씨 같은 타입은 시어머니가 뭐 죽어버리고 싶다는 이런 말 절대 안 해. 니네 시어머니 어떠니, 예, 문경아. 그러면 문경이는 뭐라 그래요? 우리 어머니 참 좋으셔. 속이 뭐예요? 속이 썩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유전자가, 그러면서 속으로 뭐예요? 아, 너무 힘들다. 병이라도 났으면 좋겠다. 그래야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시어머니 꼴을 안 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을 한번 경험해봤어요. 뭐냐면 우리 동생이 있어.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이 태어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안아주는 거 이제. 왜? 동생 안아준다고. 점맥이고 뭐.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어쩌다가 뭐 연씨, 홍씨가 있었어.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연씨를 탁 해서 이 차숟가락으로 이래가지고 우리 동생을 안고 떠먹여. 나는 막 죽어버리고 싶더라고. 내가 저렇게 이제 동생이 내 어머니 내 자리를 동생이 차지해버렸고. 그렇죠. 이래가지고 내가 저거를 저 연시를 내가 뭐 얻어먹으려면 나는 어떻게 되는 수밖에 없다? 아파야 돼. 그 우리는 아파서라도 사랑을 받고 싶어요. 예. 네. 우리는 그런 존재야. 예. 네. 그런데 그러면서 그 사랑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줄은 또 몰라. 그리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미워하고 화내고 그러지. 예. 우리는 이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순의 존재이며 그 모순 때문에 결국은 죽는 존재라는 말을 단어를 딱 하면 그것을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죄인은 무슨 세금 떼먹었다 뭐 이런 뭐 물건 훔쳤다 이런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고 생명적인 얘기예요. 우리는 이것은 정상이 뭐요? 아니다. 모든 인간은 완전히 비정상적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죽는다. 그래서 죄인은 살아있어도 죽는 인간이다. 그래서 죄인이야. 아시겠죠? 그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맞죠? 그것을 진리다. 그럼 죄인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게 뭐 있어? 내가 뭐 도적질했나? 바람 피웠나? 그러면서 바람 피웠나 하면서도 지나가는 이쁜 여자 좀 그 우리는 무슨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하시고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자 이 말입니다. 예, 우리는 반드시 뭐요?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로 다시 복구가 될 수 되어야만 되는 존재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 약속을 주셨다는 거야. 그 약속을 믿고 살자는 거지. 그래야 생기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자꾸 여러분 시야를 더 넓히고 생각의 깊이를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착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게 문제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은 끝까지 나는 착하다고 뭐예요? 내가 인정하고 안 착한 줄을 내가 뭐예요? 모르고 이제 이렇게 되면 아주 어려워져요. 어려워져. 그러면 해결책이 안 나와. 그래서 그래서 나라는 인간은 내가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보고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아무도 거룩할 수 없다. 거룩은 누구 소관이야? 하나님 소관이야. 하나님만이 원수를 사랑하셨지. 그 정도로 사랑이야. 근데 너희들끼리 왜 자꾸 누구는 성인이라고 그러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누구누구는, 예를 들어서, 마다 테레사는 성인이다. 아니요. 마다 테레사가 쓴 편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마다 테레사의 속이 얼마나 썩었는지. 여러분, 자기가 자기에게 정직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상구 박사님은, 어떤 사람은 저보고 자꾸 예수님이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래지, 내가 예수님인지. 그게 있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라. 그것은 누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말한 대로 나는 죄인이란 말의 뜻을 몰라서 그래.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그래서 죽어버리면 다 우리는 뭐가 돼버려? 흙으로 돌아가잖아. 그렇죠. 하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동등한 존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데 그냥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부활할 줄 알지 그건 아니에요. 부활한 사람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고 그들이 뭘와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면 천국 가면 나는 당신하고 또 같이 결혼해서 살래. 그런 엉뚱한 소리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 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질 자들은 천국에서 장가 가거나 시집 가지 뭐요? 결혼이란 거 없다. 몰라 사람들이. 우리는 왜?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어야 성생활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왜? 성기가 있어야 뭐 섹스를 하지.
근데 천사와 동등한 존재가 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존재가 되고, 그렇게 되면 구태여 결혼하는 것도 뭐예요? 있을 수가 없고. 그러므로 우리는 뭐와 같은 존재가 된다? 천사와 동등한 존재. 여러분, 그래서 이제 와, 이렇게 되게 되겠구나. 자, 그래서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또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때문이다. 자, 박수. 예. 그러니까 이 차원을 이게 최고의 차원이라고 보지 말라 이 말이야. 이거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저질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미워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미워하고.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이제 또 이 내면적으로 내 생각이 이렇게 너무 복잡하고, 그러면 그 생각으로 나를 괴롭히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 이경원 씨처럼 그는 생각으로 막 이게, 그러니까 강문경하고 이경원이는 타입이 달라. 강문경은 뭐예요? 이경원은 뭐 다 나는 착하, 이런 거는 또 없어. 근데 이제 이분은 뭐라 하냐. 몸으로 나를 뭐예요? 학대하는 거야. 일로. 너무 많이 해. 많이 이루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이 생각으로는 내가 누굴 미워한다든가 막 그걸 또 꾹꾹 누르고 막 이런 거는 없어도 이 막 몸으로 막 밀어채기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마음으로든 몸으로든 나 자신을 과도하게 어떻게 혹사시키면 T세포도 변할 수 있어요. 아하, 이 사람은 죽는 줄도 모르는구나. 그러면, 그래서 막 자기를 죽이고 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T세포들이 몸 안에서 모여서 회의를 해. 우리 주인님이 자꾸 죽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공격하자? 뭐 콩팥을 공격하자가 되면 강미영이가 돼. 콩팥이 망망하지. 그러면 관절을 공격하자. 그러면 관절염이야. 머리카락을 공격하자. 그러면 탈모증. 그래서 이 T세포들이 어떤 부분을 정해서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켜. 그래서 생기는 병들을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가 면역병이 어떻게 낫느냐. 어떻게 낫느냐는 답이 나왔죠? 그래도 여러분은 또 설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무슨 말을 참고 있는지 알아요? 깡통이라는 말을 안 하려고 지금 참고 있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